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16강 프랙티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롤플레잉 게임이죠. 롤플레잉 원래는. 자, 여기서는 역할놀이. 자, 역할놀이란 것은 is a unrehearsed예요. 어는 not의 뜻이죠.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자, 준비되지 않은, 연습되지 않은 acting, 행동인데, 자, out of는 from의 뜻이죠. 뭐로부터? situation, 상황, 혹은 문제로부터 나오게 되는 준비되지 않은 행동을 역할놀이라고 한다. 자, is은 role-playing R로 적을게요. 자, role-playing은 can portray 동사예요. portray는 원래 초상화죠. 그려낸다. 자, 그려내는데, 자, 컨셉, 개념을 그려내. 그래서 첫 번째 동사가 이거 주어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이거 알로 묶어버리고, 주어는 is이었고, 동사 첫 번째가 can 동사 원형의 portray, 두 번째가 여기에요. 자, dramatize도 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으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동사 원형, 아이, 많이 써야 되네. 하면은 극화시킨다. 자, 그거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를? 문제 해결 능력을 극화시킨다 말은 최대한으로 만든다. 이런 느낌이죠. 자, 두 명이나 혹은 두더 많은 사람들이, 자, may 아마도 또 동사 원형 참가한다. participate.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썼고. 자, 그리고 자, originally 이거는 원래, 자, 작은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for 전치사 ing 또 명사로 썼죠. for planning 계획을 위해서 시간이 별로 조절되지 않는다. 자, this learning도 해석은 이 배움은 안 되겠죠. 이 배움이 아니고 role playing을 통한 배움의 경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has요. 가지고 있는데 great potential, 커다란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능력? to increase 해주는, 그러니까 명사 수식의 형용사법이죠. 자, 이 awareness는 인지를 증가시켜주는. 자, 그리고 여기서 to 생략구조예요. to 생략구조로 두 번째 형용사용법에 2번 들어간 거예요. 동사원형 2번, 동사원형이고, 여기서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입니다. 그래서 potential to modify예요, 원래. 잠재 능력인데 modify. 아, 쓸데가 없네요. 태도 수정. 태도를 수정해주는. 자, 그 다음에 답은 moreover 들어가요. 자, moreover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긍정적인 요소가 나왔으니까 또더 커다란 긍정 요소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뭐를 통한? 놀이 역할극을 통한. 자, is은 당연히 롤플레잉이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것이라고 하지 말고 롤플레잉은 may be pp. 자, 조동사 bpp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 자, to introduce 소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부사의 목적. 자, 건강한 토픽을. 자, 그 다음 사용되어지는데 첫 번째 동사 원형에 introduce의 동사 원형 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원형에, 자, 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자, to use가 또 형용사법으로 쓴 거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어떤, 기회는 뭐예요? 발음이 내가 거지같은가? 자, 기회를 주는데 사용할, 그래서 어순주의에서 여기, 자, 무언가, 자, they 그들 아니죠. 학생들이 have learned, 배워왔던 것을, 현재 완료. 자, by ing 함으로써죠. applying, 적용함으로써. 자, 몇몇의 principle들은 개념들을 적용함으로써 to 어디에? 자, solution 해결책, 문제 해결책에. 자, 혹은 또 by 혹은 illustrate. 잠시만요, 좀 이상했었네요. 자, 일단 OR을 등위적 수사에서 끊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이 opportunity 수식하고, 두 번째 여기서 또 to 생략구조로 볼게요. 그리고 to 생략되고 또 이게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의 동사 원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opportunity 두 번째 수식 여기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 자, 여기 두 가지 썼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기회인데 사용할 기회. 그 다음 기회인데 illustrate, 보여줄, 원래 그려주죠. 보여줄 기회인데 the influence, 영향력을 보여줄. of 뭐에? 자, tradition, 전통, 그다음 가치들, 사회 압력을 보여주는데 on 어디에 대한? on이어서 about의 뜻이에요. 자, individual, 개인적인 행동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할 기회를 두 개나 제공해준다, 이렇게. 자, role playing은 단수로 취급했죠. 자, deeper, 다르다.
스탠다드는 스탠다드 드라마, 표준적인 드라마와는 틀려. 그 다음 여기 또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아 주의하려니까 파란색으로 한 개 더 쓸게요. 자, 인댓은 무슨 뜻이냐면은 유일한 예외 구조인데, 점에서. 이거 뒤에다가 이걸 걸어야 되겠네요. 그럼 뒤에 무식이 무식이 한다는 점에서예요. 자, 노스크립트는 대본. 자, 그 다음 기억, 연습. 이 is needed, 필요가 노예요. 없다는 점에서 뭐 어떻게 하다. 표준 드라마는 다르다. 그래서 자, in that 주의하시고. 그리고 원래 전치사가 대시 붙을 수 있는 게안 되죠. 원래 전치사 플러스 대시는 유일한 예외 구조, 인데밖에 없다는 거는 가끔씩 나옵니다. 예. 아, 뭐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하다 보니. 여튼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접속사는 여기서 임팩트 사실상 들어가네요. 사실상. 자, the value 가치가 주어져. of role playing. 자, 롤 플레잉의 가치는 as는 로서겠죠. 자, of teaching device는 교육 도구, 교육 도구로서의 실제 주어 가치였죠. 이 롤플레잉의 가치는 셀수 없죠. lies 동사예요. 놓여 있어. 자, lie in 썼고, 자, it는 아까 뭐로 해야 돼요? 롤플레잉의 spontaneously 하면은 임의성. 임의성이라는 것은 뭐야? 계획되지 않고 그냥 애드립 치는 거죠. 뭐 그대로 닥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임의성인데 프레젠테이션에. 또 스폰테이니티 요거 빈칸에 넣을 수 있어요. 어렵게 내려면. 그 다음에 액션, 그 행동은 comes 오는데 directly 직접적으로 어떻게 come 동사 수시 오는데 from 자 individual의 creative use 개인들의 창의적인 사용으로부터 of 뭐에 그나 그녀 자신의 경험에 그러니까 매번 틀려진단 말이죠. 경험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자 그래서 주제도 알파고랑 함께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교육적 도구로서의 역할급.